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재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아니고요. 상임위원입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2022 디지털 자산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대표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저희 잠시 뵙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증권형 토큰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계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한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민간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했었습니다. 다음에 6월 말에는 범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이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업계 등과의 관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율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디지털 자산 민간합동 TF가 출범하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금융통화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민간합동 TF를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의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일관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CBDC 및 통화증권, 블록체인 활성화 같은 이슈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감독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FIU의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거래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금융규제 적합성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디지털 자산 포럼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